지금 뛰어가는 저 사람은 문태권, 복학생이다. 태권씨, 왜 가만히 서 계셨어요? 늦은 거 아니에요? 여기 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다 논밭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바뀌어가지고 길을 잃었어요, 순간. 버스 기다리면 무조건 지각인데 이거. 혼자서 에브리타임을 뒤지는 태권. 택시를 탈 수 있을까? 한신대생이면 같이 타고 가실. 진짜 순간 숨이 먼 줄 알았어요. 약간 그린라이트? 썸? 뭐 그런 건가? 그쵸? 아니, 아 당연히 여잔 줄 알았죠 저는. 아 택시비 뿜빠이에서 같이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지각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같이 타고 가는 게 낫겠죠? 저 혹시 과가 어떻게? 아, 전 철학과요. 아, 철학과. 그럼 학번이요? 어떻게? 2학번이요. 아, 저는 19학번이에요. 아, 19요? 네, 19. 아, 19요. 아. 네, 그분 이제 MBTJ? MBTI? 예, 그게 I인 것 같아요. 약간 내향적인.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화를 좀 리드를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죠. 예. 아니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반가. 아, 죄송해요. 제가 그 지갑을 못 찾아가지고. 아 괜찮아. 제가 지금 계좌로 알려드릴게요. 아, 제가 그 카카오페이밖에 안 해가지고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번호. 네. 아 저 지금 수업도 가봐야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주. 신났다. 아또 아, 씨발. 아. 첫날부터 에타에 올라온 태권. 역시 복학은 쉽지가 않다. 지금 걷는 저 녀석은 강도현, 복학생이다. 가실 거예요? 예, 가야죠. 저녁도 했고 여자친구 만들어야죠. 내가 그거 말해줬냐? 아침에 택시 타지 마라. 진짜 어떤 복학생 만나가지고 개 미쳐버린 줄 알았잖아. 진짜 전화번호로 달려요. 왜 혼자 앉으셨어요? 이제 복학해서 그래요. 곧 친구가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2023년 개강총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 투표해주신 분들 출석 먼저 부를게요. 안혜원. 네. 장민주. 네. 유세빈. 네. 강도현. 예.
시작부터 좋지가 않다. 개강총회의 메인 뒤풀이다. 도현은 여전히 혼자다. 간장마늘 간장마늘 특히 잠깐 주목 주목. 저희 개강총회 다들 처음 만났으니까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이쪽부터.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진짜. 안녕하십니까? 24학번 신입생 전투민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대도 안 갔다 온 자식이 그게 남자입니까? 에? 진짜 혼쭐 한번 내겠습니다 제가. 아, 내 후임으로 들어왔으면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안녕하십니까.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온 19학번 강도현이라고 합니다. 너무 어렵게 복학생이라고 선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주세요. 와! 아니 집을 오빠라고 한 거 들었어요? 아 진짜 개극경. 집을 오빠라고 부르래요. 편하게 잘 태한 거 같은데? 에브리타임 보니까 뭐 그 군필 오빠 좋아하는 거 같아서 뭐 괜찮은 거 같습니다. 네. 벌써 취했다. 자자자! 자 그러면은 이제 제 연장자이신 도현이 형, 도현 선배님께서 이제 건배사 한번 하실까요? 건배사! 자 건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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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공부해온 건배사가 있는데 청바지 하면 여러분들이 청춘은 바로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아니, 언제 쪽 청바지예요? 완전 아저씨 같아. 저 사람 집 안 간대요? 짜증나. 힘든 하루를 보낸 도현은 군대가 그립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 진행하시면 되는데 두세 명씩 팀으로 앉아서 토론 진행하시고 보고서 이 시간까지 제출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지금 바로 모일게요. 하실래요?